최근 과수농가들은 가지치기 등을 할때 전동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한 손으로도 단단한 나뭇가지가 금세 잘려나갑니다. 전지를 이용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동 가위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 여러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가위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봄이나 가을철 감귤 수확이 끝나고 가지치기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며칠 전에도 제주시 내한 감귤 과수원에서 나무 전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올 들어서도 벌써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동가위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전동과일을 잡지 않은 손과 절단하려는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서 작업해야 되고, 전동과일이 부주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손에 맞는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가위날의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작업 전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지열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